파랑새의 집에서 강영주 역할을 맡았고요. 이번 역할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엉뚱하고 또 자신의 꿈이 있는 당찬 캐릭터를 맡았어요. 앞으로 저희 파랑새의 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영주 역할을 맡으면서 생각한 게 저를 빗대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. 저도 늦게 배우를 데뷔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었어요. 직업적으로나 그런 것을 포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어른들이 보면 되게 철없어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당차게 영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해나가고 부모님의 반대에 무릅쓰고 잘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네,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 오포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포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꿈에 있어서. 근데 그 꿈을 이루고 나면 그것들은 단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꿈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한 우물만 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보시다시피 너무 잘생기셨잖아요. 사실 촬영하면서 많이 찍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전에도 뭐 같이 찍어본 경험은 없지만 적대 남자 때는 뵙질 못했어요. 아역이라서.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연기하기가 힘들어요. 사실은. 부담스러우신가요? 네, 그래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오빠랑 저랑 로맨스를 그릴 것 같은데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굉장히 설레이게 연기하고 싶고요.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아, 경수진이 저런 매력도 있구나, 저렇게 통통 튀는 매력도 있구나라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대도 되고 또 오빠의 로맨스도 그릴 것 같아서 그런 과정에서 귀여운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이고 있습니다. 네.